turn toward me and look so weak. I've never seen you with such tired eyes. And everything we said we'd be, we just traded for a suit coat and a tie. 안녕하세요. 뮤지맨 전문기업 아트원입니다. 오늘은 시베리아 공기가 이렇게 내려와서 화창한 겨울 날씨 속에 아트원으로 3세대 카니발 차량이 입고돼서 그 무언가 작업을 마치고 출고 준비 중인데, 자, 오늘의 주제는 3세대 카니발 4인승 황제 차박 캠핑카로 태어나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작업 내용도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전면부에는 이렇게 일렬의 전체 바닥 모노륨 작업해 있고요. 정글 매트도 새로 했습니다. 그 전에 본 차량은 원래는 9인승 차량인데, 자, 오늘은 4인승으로 합법적인 구조 변경을 마쳤고요. 4인승으로 2열, 3열, 4열을 탈거하고 3열의 연결형 아트원 인증품 전동 침대 시트를 얘기하는 것 같죠. 인증품이 들어가서 합법적인 4인승 구조 변경을 완료했고요. 자, 3세대 차량이고 현재 키로수는 주행거리가 약 2만 키로 정도로 아주 얼마 타지 않은 차량. 그리고 2열에는 이렇게 현재 지침 모드가 되어 있는데, 4인승으로 했기 때문에 침대 시트를 완전히 펼친 상태에서도 2열에 이렇게 많은 공간이 남는다는 거 보고 계십니다. 마찬가지 테일게이트는 뭐 전혀 닫히는데 문제가 없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오늘은 그동안에 보아왔던, 많은 분들이 유튜브에서 많이 봤던 전동 침대 시트 역순. 자, 현재는 1850에 헤드레스트까지 이렇게 놓여진 완벽한 수평을 이룬 전동 침대 시트 모드고요. 승차 모드로 변환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우선은 벽에를 이렇게 팔걸이 위치로 팔걸이 위치로 이렇게 놓은 상태고요. 자, 헤드레스트 부분을 이렇게 버튼을 눌러서 앞으로 이렇게 쭉 밀어 주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역순으로 언더 서포트 버튼 이렇게 눌러가지고 언더서포트를 내려주고요. 양쪽 좌우에는 현재 열선 스위치가 현재 온 된 상태고요. 열선 스위치는 주행 중에는 주배터리, 취침 시에는 보조배터리 전기를 이용한다는 것도 참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승차 모드 전에 우선은 역순으로 하기 때문에 시트를 이렇게 방석 부분을 승차 모드로 변형을 시켜줘야 됩니다. 즉 등판과 방석이 이렇게 띄워져야만이 등판 스위치를 이렇게 올릴 때 승차 모드가 된다는 것도 한번 참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현재 4인승 승차 모드로 된 상태고요. 자, 후석 쪽에는 이렇게 넓은 짐 공간이 생기고 양쪽에 롱레일 보고 계시고요. 자, 전기장치도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전기장치는 3세대든 4세대든 자, 신의 한수 싱킹 공간, 트렁크 공간에 전기장치가 이렇게 깔끔하게 마무리 된다는 거. 지금 보이진 않지만 자, 100A 인산철 배터리, 45A 주행 충전기, 그리고 무시동 히터, 에바 스페커가 이렇게 자리하고 있고 깔끔하게 칸막이를 해준 상태의 나머지 공간은 또 다른 수납 공간으로 사용할 수가 있고, 일반 소비자분들은 이 휴즈 박스만 점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전기를 컨트롤 할 수 있는 측면에 컨트롤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컨트롤러는 이렇게 에바 스페커, 무시동 히터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누르면 이렇게 온이 되는, 그 다음에 요거는 12V 시그 아울렛, 그리고 12V USB 아울렛을 컨트롤 하는 메인 전원 스위치고요. 현재 볼트 표시가 되어 있고요. 자, 이 버튼은 무엇이냐? 이 버튼은 차실에서 주침 시 뒤에 테일 게이트, 즉, 자, 트렁크 문이죠. 한번 닫히죠. 스톱. 다시. 자, 열리죠. 그 차실에서 테일 게이트를 리모컨이나 앞쪽에 스위치 조작 없이 이 버튼으로 컨트롤 할 수 있는, 뭐 말은 쉽지만 설치는 나름 어렵습니다. 그 스위치를 보고 계십니다. 자, 반대쪽에도 마찬가지로 없던 시그 아울렛 그리고 USB 아울렛을
이렇게 설치를 해줘서 취침지에 스마트폰이나 기타 기기들을 충전할 수 있는 그런 장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3세대 카니발이 아트원으로 입고돼서 요즘에 한창 유행하는 황제 차박 4인승 모드를 마무리하고 합법적인 인증 구조 변경까지 깔끔하게 마무리하고 출고 준비 중입니다. 자, 요즘 아트원 황제 차박 캠핑카 대단한 인기를 누리고 있는데 이와 더불어 지붕이 낮다는 그런 의견들에 대한 아트원의 하이리무진, 즉 아트원 글로벤 리무진도 곧 출시된다는 것도 알려드리며, 앞으로 아트원24 채널을 통하면 3세대는 물론 4세대 신형 카니발 그리고 하이리무진 정보까지 모두 얻을 수 있으니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시베리아 공기가 내려와서 쾌창한 초겨울 날씨, 아트원24 채널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한주 되십시오.